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경기도 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소속 도의원으로서 김동연 지사님의 성공적인 도정 운영을 기원합니다. 다만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고 있자면 저의 이러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경기도 용인시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핵심이었습니다. 경기도 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뉴스였으며 정부 발표 직후 대상지인 용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대응한 반면 경기도는 약 3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경기도가 해당 사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냐는 언론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방미 출장 중이시던 4월 11일 경기도 화성 기아자동차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참석했지만 정작 경기도 관계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초대장 발송과 관련하여 도 관계자와 기아차 측의 입장이 달라서 논란이 벌어지고 경기도가 기공식 일정을 전날에서야 파악한 점, 일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 사전조차 안된 점을 보면서 과연 경기도가 최대 규모의 광역 지자체로서 국정 파트너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도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두 사례만 봐도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사님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여 일본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다르게 경기도만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방향이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련의 모습들이 외교, 환경, 에너지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쓴소리를 내신 지사님의 행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불협화음이 결국 경기도 도정 운영에 악영향을 끼쳐 경기도민의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도정에 집중해야 할 경기도지사가 국정에 관여하는 건 옳지 않고 정부가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명백히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건전한 비평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도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먼저 제시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연적으로 정부와 협업하고 공생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외 출장으로 지사님께서 4조 3천 원의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다고 크게 강조하셨는데 이러한 실정은 지사님의 공도 크겠지만 투자 유치하신 회사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오랜 협력사라는 측면과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육성 정책이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성과가 단순히 MOU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투자까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관련 기업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경기도가 특히 전기차나 반도체의 역점을 두고 투자 유치 등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전략적, 정치적 개선보다 오직 경기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경기도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연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